GC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능 스페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수련회에서 펼쳐진 기사와 표적에 대해 전해드릴 텐데요. 바로 당회장님의 기도를 통해 치료와 응답받은 사례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역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후로 많은 간증과 체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다 간증의 주인공들인데요. 오늘 이 시간 수련회시 기도받고 치료받은 많은 분들의 사례를 통해 수련회를 추억하시며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을 깊이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껏 만민은 무수한 권능의 역사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각종 질병의 치료, 응답과 축복이 넘치는 역사가 있었죠. 그 많은 사례들을 모두 나열하고자 한다면 오늘 이 시간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료의 역사. 오늘은 수련회에 참석하여 당회장님의 기도를 통해 치료받은 여러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3박 4일간의 일정이 GCN 방송을 통해 위성과 인터넷으로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던 2013 만민학예 수련회. 특별히 이날은 근본의 소리를 바라시는 당회장님의 기도를 통해 하늘의 먹구름이 쪼개어지며 내리던 비가 멈추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비를 먹은 구름들아 이 시간 즉시 물러갈지니라. 비를 먹은 구름들아 즉시 물러갈지니라. 아버지 맑은 구름으로 또 바꾸어 주옵소서. 별들로도 역사해 주옵소서. 시종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비야 머지라 빛이여 임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육 시작 전부터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쏟아졌던 것입니다. 믿고 신하고 인정하는 분들. 그리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벌레 한 마리조차 없는 최적의 바람과 최상의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혹여 통과하지 못한 분들이라도 감사하십시오. 바로 깨달으면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시면 돼요. 늘 말씀을 통해 바로 이 자리에서 버릴 건 버리고 순간에라도 변화되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와 감동이 오늘 임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교육을 시작으로 체육대회와 캠프파이어 또한 각 선교회별로 준비된 모든 행사 가운데 매 순간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을 온 영의 증거 세 가지에 비춰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믿고 신하고 인정하는 분들마다 그냥 돌아갈 분은 한 분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두가 다 응답받고 치료받고 축복받고 믿음들이 크게 장성해서 이 수련회를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날은 말씀이 끝난 이후 바로 환자를 위한 기도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각자의 마음의 소원을 두고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받았는데요.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친히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이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당회장님의 기도 후 하늘의 먹장구름이 쪼개어지고 내리던 비가 일시에 멈추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실로 놀라운 광경인데 아직 더욱 놀라운 장면들이 남아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환자를 위한 기도가 끝나기 무섭게 많은 성도들이 간증을 하기 위해 단위로 올라왔습니다. 꽃가루를 들고 계신데 어떤 상황이셨어요? 세상에 나가서 목자 공간 안에서 살지 못한 그 부분에서 제가 3층에서 집에서 2층으로 내려오다가 발을 삐끗했는데 이쪽에 부러졌다고. 수련회 오면은 이게 치료받겠다는 확신이 들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목발 없이도 걸으시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네. 할렐루야! 들고, 예, 버리시고 할렐루야!
81세여서 허리 통증이 굉장히 심하셔서 앉아있는 것도 어려우신데 지금 꽤 긴 이 교육 시간에 앉아계셔도 안 아프세요? 안 아프.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머리 툭 해서 보니까 내 귀가 열렸어요. 그래서 난 아침에 수련이 올 때 귀 치러 받았습니다. 출발할 때 이 귀가 똑딱똑딱 시계가 이제 들리신 거예요? 이제는 같이 들렸어요. 아까 네. 환자 기도 받을 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함께 역사하겠다 했었거든요. 할렐루야. 치료하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동풍은 심해서요. 이렇게 걷기가 아주 불편해서 회개하고 이렇게 눈물 흘리시고 기도 받으시고요. 저기 중간에서부터 여기 앞에까지 거의 뭐 굉장히 빠르게 막 걸어오셨어요. 18년 되셔서 혼자는 거의 걷기가 어려우셨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 받으시고 통회 자복하신 후 전장에서 혼자 걸어 예 지금 치료하시고 응답하시는 이날 많은 사람들이 중풍, 대상포진, 청력, 다리부종, 좌측 편마비 등을 치료받았고 악한 영이 떠나갔으며 간암 수술 후유증에 의한 통증을 비롯해 허리, 무릎 등 각종 통증을 치료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어떠세요? 할렐루야! 네. 손가락이 방아머리 수지라고 오래된 거라서 손가락이 이 상태에서 펴지지 않아서 수술을 해야지 펴질지 안 펴질지 모른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기도받고 자, 손 펴봐. 해봐. 이거 해봐.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잠깐 잠을 자는데 갑자기 귀가 뻥 하면서 시원함을 느껴요. 뭐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당연히 말씀 이건 안 들어 이걸 안 껴도 거의 다 듣는 거예요 말씀을. 감사합니다. 무릎에서 산이 나오는 문제가 있으셨는데요. I had uric acid for 15 years. 15년 동안 그 문제가 있었어요. Unbearable pain when I was coming.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And I'm free from the pain. 붓기가 사라졌고 통증이 많이 있었는데 통증이 사라졌고. I'm free now. There is no pain. 자유롭습니다. 통증이 없습니다. 이후에 수련회 때도 치료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 질병이 얼마나 오래되었고 깊은가에 대한 것은 전혀 중요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자 하시면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2014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도들은 은혜를 사모하여 각자의 정성을 모아 교육에 참석했고 교육 후 이어진 환자 기도를 받았습니다. 참석한 이들은 마음의 소원을 품은 채 믿음대로 될 것을 믿었습니다. 치료하시고 응답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간증하기 위해 단에 오른 첫 번째 주인공은 반주로 사명 감당하고 있는 이진 집사였습니다. 울긋불긋한 그의 얼굴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3주 전에 제가 피부 화장 지우는 클렌징 오일을 잘못 써왔는데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손을 잡고 댔더니 또 저렇게 빨갛게 얼굴이 부어올랐었어요. 근데 이제 7월 26일 날 당해잼 기도 받고 나서는 간지러움도 없어지고 열도 안 없어지고 또 붓기도 내려가서 치료가 됐고요. 지금 이렇게 많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은 얼굴에 딱지가 앉아있고 딱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얼굴에 붓기도 가라앉고 가려움증도 사라지고 통증도 사라지고 그래서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치료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0개월 전에 사고로 마비가 됐어요. 하체가. 오늘 기도받은 후에 완전히 개갖고 이제 지평이 안 짚어서 걸을 수 있어요. 그 찬양할 때부터 밑에서 계속 걸으시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하신지 한번 여기 너무 좁아서 이쪽으로 한번 걸어보세요. 네. 걸어보세요. 아이고, 치료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래가 고맙거든요. 죽어도 가야겠다고 오셨다고 합니다. 이게 믿음이시죠? 죽음을 기다리라고 병원에서 진단했는데. 그런데 오늘은 밥을 내가 한 달을 못 먹거든요. 못 먹는데 딱 용기가 생기고 예. 힘이 주시는 거라. 그래서 처음으로 밥을 먹었고 예. 다리 오늘 걷는다 그런 거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너무 이 좋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 귀한 목자 주신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치료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일날 새벽에 4시쯤에 쓰러졌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보니까 뇌출혈이더라고요. 그래서 왼편에 편마비가 왔어요. 움직이지 못했는데 퇴원해갖고 수련회 오기 위해서 이렇게 와서 장애인 기도 받고 점점 잘 움직이고. 네, 지금은 할렐루야 치료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가 예, 네, 막 힘이 주어지시니까 시력이 회복되어 간증하는 분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예, 저는 성경 적은 글씨는 이렇게 안경을 벗으면 겹쳐가지고 잘 보이질 않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 말씀을 듣는 중에 뿌연이니까 보일 수가 없어서 이걸 탁자 위에 벗어놓고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서 아, 이거 잘 보이는 것 같다. 이 지갑에 있는 조그만한 글씨가 적혀있는 이 스티커를 하나 꺼내가지고 읽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읽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이마트 구로점에서 5만원 이상 구매식 스탬프 도장 2회 할렐루야 읽어지는 겁니다. 잘 보이게 돼서 이 시력을 치료받았고요. I'm having a hard time to read. Even the computer is like I'm getting like this. So it's a blur. And even the face of the people of the person is like if it's this far away, it's so I can't. Well, the senior pastor is praying for me or for us. It's like my eyes is getting cooler, but now it's getting better after senior pastor's prayer. It's like that far, you look so beautiful like that.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해외에서 은혜를 사모하여 이곳 한국까지 온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J'ai subi une maladie de l'oreille à gauche, l'eczéma. Et ça fait 5 ans que j'ai porté cette maladie. Et mon oreille, à chaque fois, elle me gratte, elle me fait très mal. Et j'essaye d'avoir enlevé les croûtes. Et à force d'enlever les croûtes, je saigne. Et j'ai le jus jaune qui sort, qui me fait gonfler les tympans. Et simplement, pour le vendredi soir, après le culte, j'ai serré la main. C'est simplement en contact, une fois serré la main, j'ai senti un immense amour. Ça m'a chauffé le cœur, je me fais immense heureux et je dormais avec et ça me grattait l'oreille et après tout doucement je l'ai enlevé et les croûtes sont parties, ça saigne pas, il n'y a plus de jus, je peux toucher et je m'entends très bien et je peux parler, articuler facilement. Aujourd'hui, mes jambes, j'ai les deux jambes, gauche et droite, j'ai des gros varices. Et là, aujourd'hui, les varices ont disparu. Je ne ressens plus rien. Au Père de Dieu, et je merci à mon berger. Amen. 고관절 수술 후유증 원인에서 다리 길이가 달라서 걷기가 힘드셨는데 지금 훨씬 수월하게 걸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치료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화면에서 보셨듯 간증 행렬은 멈출 줄 모르고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2015년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육 후 이어진 은사 집회 시간에 참석한 성도들은 자신의 지난날을 철저히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응답을 간절히 사모하며 충만하게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전체 환자 기도를 해주신 당회장님, 기도가 채 끝나지 않았는데도 치료받은 성도들이 간증을 하기 위해 단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단이 가득 메워졌습니다. 마침내 기도가 끝나고 500명이 훌쩍 넘는 사람들이 자신의 간증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도 받으셨으니까 치료 받으셨는데요. 여기 너무 사람이 많이 나왔어요. 모바일 갖고 계시는데요. 사다리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못 걸었어요. 그런데 기도 받는 중에 어떻게 되신 거예요? 발목 있는 데가 막 이렇게 고춧가루 뿌린 것 같아요. 뜨겁더라고요. 서지도 못하셨는데 지금 혼자 서 계십니다. 자, 이제 한번 걸어보세요. 네, 목발 없이도 걸으십니다. 할렐루야, 치료하시고 응답하신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파키스로 한 2년 넘게 손발이 떨리고 힘이 없는 증세. 지금 보세요. 어디 떨리는데 하나도 없으시고요. 자, 본인의 힘으로 그대로 서 계십니다. 할렐루야, 치료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저는
애경색으로 방심불수가 돼가지고요. 저렇거든요. 지금 정상이세요. 한번 걸어보세요. 네, 할렐루야 치료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만신불수였다고 보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허리하고 이제 다리 관절 때문에 제대로 걷지 못하고 옆에 사람을 붙잡지 않으면 제가 일어나고 앉는 거를 정말 불편해했었습니다. 기도할 때 이 무릎이 일어나는데 너무 시원한 거예요. 하나도 아프지도 않고. 뛰어보세요. 그럼 무릎 올려보시고. 예, 어떠신데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치료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휠체어를 타고 오셨는데 본인이 혼자 힘으로 이렇게 서 계시는 것만으로 너무 감동스러우셔서 기쁘게 웃으시는데요. 희귀질환인데요. 자율신경이라고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관절이 뼈가 넘는 거예요. 아까 기도받고 힘이 간 것 같다고. 처음 걷는 것 같아요. 아, 처음 걷는 것 같이? 예, 걸어보세요 이제. 네, 어이구, 할렐루야. 2015년 2월 19일 2m 높은 데서 부주의로 떨어졌는데 분수에서는 대퇴 고관절 수술 벌써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아직 시에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걷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 오늘 차에서 한 1시간 정도 앉아서도 엄청 아팠는데 목사님 기도하실 때 불에 타는 느낌? 네, 완전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신 거 보니까 초신자인 것 같은데 언제 우리 교회 오신 거예요? 처음 왔어요. 오늘 처음 오셨어요? 정말 우리 성도 등록도 안 하신 분.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들 변화되라고 왔는데 본인이 치료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치료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초신자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역사를 해주셨고 바로 다음 주일 예배에도 참석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눈에 띄는 간증자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발견한 건 4살 때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그 상호작용이 안 돼서 눈도 마주칠 수 없었고 대화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계 합격하기도 어렵고 당회장님 의지하고 점점 상태가 호전되더니 7살 때 다시 재검을 받았을 때는 기본 항목 6개 중에서 4개 항목이 정상 케이스에 다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일반 초등학교로 이제 입학할 수 있게 되었고 아동중일학교 찬양팀에서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당신님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치료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역사했으면 앞으로 이제 자폐증도 계속 역사에 갈 거예요. 할렐루야. 자폐증을 치료받은 김민성 아동은 매거진을 통해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을 보여주어 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연단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더 많이 호전이 되고 좋아졌지만 네, 오늘 기도를 봤는데 이쪽이 움직여지면서 입모양이 만들어지고 있는 걸 이렇게 만들어지고 더 발음이 잘 되고 잘 움직여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아, 예, 이, 오, 우 이게 이쪽이 안 됐었는데요. 지금 움직이고 계속 풀어지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까 오실 때보다 얼굴이 더 좋아지셨습니다. 치료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펄펄 끓는 냄비를 두 다리에 부어버리게 되었어요. 시간 지나면서 더 나아지게 되었고요. 오늘 수련회에 와서는 뛰어다닐 수도 있게 되었고 네. 간암을 수술하고 또 대장암을 이렇게 전해돼서 수술했는데요. 네. 폐암으로 전해돼서 밤낮을 아팠는데 그냥 이 교회를 오니까 확 끊어니 뜨겁더니 그대로부터는 좋아져갖고 지금은 너무 좋고 병원에서 6개월도 못 산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좋아졌어요. 지금 10달이에요. 할렐루야. 지금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십니다. 2016년 폭발
폭발, 대폭발의 수련회. 올해는 시력을 치료받은 이들이 특히 더 많았는데요. 오랫동안 착용해오던 안경을 벗어던지고 잘 보이는 눈으로 간증하여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단에 올라온 간증자들은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길게 줄지어 있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감동으로 벅차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암과 몸의 통증을 비롯한 여러 질병들을 치료받아 간증자와 성도들 모두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보호자가 같이 모시는데 엄마가 진짜 할렐루야 치료하신 날은 고기도 못 돌리고 팔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이들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놀랍고도 크신 권능을 보며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늘 좋은 것만 주고자 하시며 우리의 행복만을 바라시는 깊고 넓은 그 사랑을 느끼게 되는데요. 치료받아 행복해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주님도 뿌듯하셨을 것 같습니다. 권능 스페셜 다음 주는 세 번째 시간으로 만면에게 주신 귀하고도 아름다운 선물 무지개와 오로라 빛에 대해 두 시간에 걸쳐 소개해드립니다. 이 두 가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표와도 같아서 더욱 소중한데요. 다음 시간을 기대하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